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아버지 형상대로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셨나이다. 모든 걸 아시고 만드셨기에 아버지 뜻대로 이루셨나이다. 강귀한 뱀을 만들어 사탄이 되고 용이 되고 마귀가 되었고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해서 대적자로 용으로 우리하고 싸움을 붙였나이다. 흙으로 난 사람은 약해서 흙으로 갔지만은 하늘 보좌에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신령하시기 때문에 영을 잡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땅을 다시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야곱이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시면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시라고 하셨나이다. 주님이 친히 와서 왕이 되시고 친히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친히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친히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안식의 주인이 되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 계시오니 기록된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무서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멸망받을 불탈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면서 화려한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나이다. 이제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나이다. 이 밤도 말씀 밝혀 시온산에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큰 전쟁 새 이래에 승리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만 짚읍시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 가서 외친 말씀 8장은 반역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반역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치겠습니다. 이게 물질주의인데요. 유물론입니다. 오늘 아시아가 다 공산당이 먹어버리고 칼마크스 유물사관이 레닌 스탄리를 통해서 러시아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 재정 러시아가 다 망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됐다가 그것도 74년이 끝나고 이제 러시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CIS로 독립적 연합국가로. 그럼 옛날에 선지자들이 옛날을 들어서 종말을 예언하는데 독수리가 온답니다. 그래서 소련이 독수리입니다. 예, 소련이 독수리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팔이 네 개 불었지요. 그런데 독수리가 가면서 뭐라고 하는데요? 하가 몇 개? 세 개 온다. 그 나팔 네 개도 하지만은 나팔 네 개는 러시아 제국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바꿔진 것입니다. 낙하망치로 타도 무조건 죽입니다. 부자 죽이고 교회 죽이고 종교를 죽이고 노동자 농민들만 사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좌파가 사회주의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국회하도 다 도망갔어요. 민주당이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이제 여당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12월 달에 뭐 예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정치 못 합니다.
그 대통령 하라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말을 들어야 되지. 또 신부들도 160명 나와서 여러분 김현희가 가짜랍니다. 천지교 신부들이. 예? 말이 됩니까? 신부들이 예배나 드리지 왜 정시했기에 들어 그래? 뭘 모르면서. 응? 또 중도도 나온다. 중도. 저끼리 청와대가요 지금 딜레마에 그래 딜레마에 어제도 가지도 걸려버렸어. 일이 안 되는 거지 지금요. 그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에 12월 달 가면 대통령 집에 가야 된대. 하야 한다는 거지. 왜? 막 온통 막 가짜들이 막 총을 쏘고 떠들이니까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보여.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렵지만은 통과하지만은 자, 이 지구 종말에 지금 성경들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모르면요. 소경켜 먹으리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성경은 길입니다. 그 성경은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인데 성경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천지만물 만들었죠. 또 아담 만들었죠. 또 여자도 만들었죠. 왜 만들었어요? 같이 살자고 재미있게 복받고 살라고. 근데 이 율법을 보면서요. 호시아가 가서 외쳤어. 너 율법 범했다는 거요. 율법이 몇 건이요? 아, 묻잖아요. 율법이 몇 건이요? 다섯 건이죠. 모세오경이. 율법은 검사와 같아. 죄만 지면 재판소 가서 고소해. 판사한테 고소해서 이 사람 죄 지었으니까 재판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재판장이야.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겼다겠어? 누구한테? 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다섯 건이죠? 다섯 건을 주고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라.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말라. 지켜라. 그런데 안 지켜집니다. 아담도 못 지켰습니다. 왜? 약해서. 뱀은 강하고 거짓말 박사인데 그 맑은 양심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당한 거예요. 그 여러분도 사기 많이 당해봤죠? 사기 안 당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사기 당한 사람이 진짜 알았고요. 아, 맑게 알았던지 모르겠네. 왜 사기당합니까?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사기당한 거예요. 막 돌잡아 같이 끌고 다니면 그슬리면 사기 안 당해. 아무 고생도 안 하고 뭘 모르니까 그러면 하와가 뱀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사랑을 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늘의 사랑이 엄청 크고 많은데 사랑 줄 조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엄하게 조문을 준 건 십계명이나 613가지를 인간이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럼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만 이룬다 했어요. 그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인데 하나님 법인데 그 법을 못 지키니까 선지가 나서는 거예요. 너 인간이냐? 너 사람이냐? 너 하나님 형상이지? 왜 율법을 범하는 거야? 그 율법 범한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때부터 머리에서 발까지 다 터졌다. 뭘 죽었다 벌써. 너 죽은 몸이다. 이게 죄를 지적해 주고 이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응?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예수께 나가서 새 언약 새 일로 다시 지어라. 다시 고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끌고 누구에 가느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 몇 장이요? 네? 몇 장? 3장 24절.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왜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우리 대통령이요. 대통령의 권한이 최고 큰 권한이 사명권이에요. 사명권. 대통령은 누구든지 죄를 야 그냥 내보내 가면 내보냅니다. 거기 대통령 걸려요. 아무리 뭐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대통령이 이 사람 과거에 공로자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지 그러면 이 사람 지인 죄는 대통령으로서 사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마다 8.15 광복대 대통령 사면하지요. 어? 그래서 제, 한 10년 징역받고 들어갔다도요, 과거에 대통령을 잘 보이면요, 그만 한 두 달 있다가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면권이래, 사면권. 그 대통령 해볼래요? 대통령이 좋은 거요. 권리가 대단해. 근데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이 대통령이니까 그분이 사면하는 거야. 하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어. 내가 심판장 돼, 아들 네가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율법이 우리 끌고 왔어요. 재판장님, 얘들이요, 안 범한 죄가 없어요. 아주 쉽게 범했지요, 율례 범했지요, 그렇게 심판하죠. 알았다, 내가 사면했다. 그러면 율법이 입에 쏙 들어가 버린 거야. 알았는지 모르겠네. 율법이 입술이요, 613가지야. 우리를 막 물고 뜯어, 죄만 지으면은. 근데 예수님이 손으로 탁 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후바도 못이 바뀌었어. 그래서 율법이 입이 막힌 거요. 원리가 그래요, 성경 원리가요. 그 율법을 주실 때는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지. 내가 이들이 진 죄를 내가 죽어야 이거 살기. 그게 독생자 사랑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누구 형상? 좀 닮아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예수 냄새 좀 나요? 예수 모습이 닮아졌어요? 거울 보세요. 내가 예수 닮았나? 김정은이 닮았나? 예? 누구 닮았어요? 예수 닮아진 것 같아요? 그 아무리 막 십자가 막 못을 박아도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주만 찾아야 되지. 왜 못 박어? 하면 안 된다고요? 못 박아도 아프다 하고 주여 하고 참아야지. 그게 십자가 고난이요. 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이에요. 골고다 언덕이. 그 우리 때문에 하목제사로 유월절 양으로 주님 가실 길 갔고 이번에는 우리가 갈 차례인데요. 여러분 왕권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받으세요. 근데 그냥 안 줘. 갈 길을 가야 주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가 인도 따라가야 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돼. 그래야 주님같이 왕권을 받아요. 왕권요, 말이 왕권이. 우리는 왕권 설교가 많이 나가는데 왕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세 왕권인데 뭐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세세 왕이 되는데 그렇게 헐값에 주면 되겠습니까? 오다 가다 얻으면 돼요? 길 가다 돈 많은 주무실을 그렇게 주면 되겠냐고요? 예? 안 되겠지요? 그게 세세 왕권을 받으려면요, 몸 바쳐야 돼요. 목숨 내놔야 돼. 내 목숨을 내놔야 돼, 생명을. 생명 내놨어요? 마태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요. 민수기 몇 장, 신명기 몇 장이요. 신명기 그걸 알면 전도사지. 21장 몇 절이요? 그거 알면 집사지. 23절. 아니 율법에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그냥 보통 주지 말고 나무에 높여다서 공개청 창피를 줘. 그 예수님 창피 당했어 우리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6시간 동안. 그래서 만화의 말이 된 거예요. 그 쫄병왕 되려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있어.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용이 찔러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고통을 줘. 그때 아이고 왔구나 왔다. 그때 이제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지요. 의무 좀 하다요. 하와같이 끌려간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범죄로 잘려갔는데 하나님의 선지를 왜 보냅니까? 안 보내요. 육체는 죽어도 부활시켜.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훈이기 때문에 구약의 고난은 아수르가 세 번 잡아가요. 그래도 390이 되면 찾아와요. 구손들을요. 하나님은 공이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고칩니다.
그 7대 법이 있어요. 더 좋은 법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온다 해서 왜 오느냐? 하나님 율법을 버렸지. 또 선지가 가서 이런 죄를 지대가도 안 받아들이지. 고집부리지. 그러니까 그 몸이 죽어야 돼요. 아담같이 죽어야 돼. 아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렸어요. 예? 그 구약의 법은 5대 법인데 다섯 개인데요. 다 육체에 대한 법입니다. 왜 그러냐? 육체 구원을 주려고 육체 법을 4천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몸은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 영이 있어요. 생명이. 그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죠? 영혼이 건강하셔? 감기 안 들렸어요? 응? 대답해봐요. 영혼이 건강해요? 좀 비실비실해요? 병들었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4천년도 하루로 보거든요. 그 아담의 영은 왜 죽었느냐? 왜 죄를 지은 죄값 사망인데 죽었느냐 하면 뱀의 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에덴의 법은 미혹받지만 아닙니다. 미혹받아도 선악과 안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 그 법입니다. 선악과를 법을 세워놓고 네가 지켜나 보자. 뱀이 와서 한번 꼬셔도 넘어갔더라도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영혼이 뱀의 말을 들을 때 뱀 쪽에 갔기 때문에 영혼의 사망이 불순종이 죄라요. 죄가 뭡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럼 아담 하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자빠지고 그 나중에 육체가 자빠진 거예요. 순서가. 근데 신학은 반대를 합니다. 먼저 영혼을 살려놓고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자, 에덴동산 구약에는 영혼이 먼저 쓰러졌어요. 육체는 두 번째 쓰러졌어요. 근데 신학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걸머지고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았어요. 믿으면은 그 다음 육체는 계시록 종말해서 살리는 거예요. 순서가. 창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만 사람 만들어놓으면, 여보세요, 야, 이리와. 내가 창조, 구경하라 하면, 박수치고,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좋겠는데. 생각해봐요. 아담 해아가 첫째 날 딱 만들어가지고, 아담아! 내가 천지 창조 좀 구경하고, 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만들어, 여섯째 날 가서 사람을 만들어놓게, 아담이 이 세상 누가 만들었지? 참 잘 만들었네.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모르겠는 거나?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불러넣으시게 생명이 됐으니까 아담아 이 만물도 이름을 네가 다 지어라. 그러지요. 요거는 상추, 요거는 달랑무, 요거는 빨간 배추, 요거는 뭐 파, 마늘 다 아담이가 이름 지은 거요. 똑똑하지요. 예? 그 많은 만물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다니까요. 아 생각나요 창세기야? 아담 이름 붙였어. 요거는 남자, 요거는 여자. 다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요. 완전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못 만나 보면 죽여버려. 하나님 집에 살던 아담이가 죄가 들어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70억이 살고 있죠. 네? 대략 70억쯤 돼. 근데 몇 명쯤 살아있어요? 영이 산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 있으면 살았고, 없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70년 살고 가, 이 땅에. 영이, 죽은 영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 영도 70년 살다 가는 거더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영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 영접하면 살았고, 안 하면 죽었다. 그거 이날까지 사도대 복음이란 말이죠. 그 오늘 저녁에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생명교토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친구 삼을 때는 하늘의 복을 이 집에 다 준다는 겁니다. 그 이삭에 맹세했어요. 그 야곱에게 열두 지파 아들 줘서 땅을 나눠줬어요. 거기
에스겔 몇 장이요? 땅 기업받는 거, 땅 채비받고 나눠주는 거. 에스겔 몇 장이요? 네? 47장, 8장 아니요? 이건 감이 안 잡혀요? 그 독수리가 오는데 왜 옵니까? 죄를 짓을게 심판한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 5대 강국을 세웠어요. 애굽, 아브라함 장 잡아가야 돼.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예수도 구원주지 짐승의 피는 아니다 이게요. 그 예수가 가서 유월절 되면은 모세가 갈 때까지 400년이 시간이 필요하대. 그래서 400년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세웠다고요. 정확하죠? 예? 그 400년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서 80살 될 때 보냈는데, 예? 애굽 학문 40년 배우고 그래 여기 일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신학교 40년 미디안에 가서 배웠죠? 그럼 40, 40 두 번이 얼마입니까? 예? 80이죠? 나도 내일 모레 80이요. 예? 80 다 됐어요. 야, 80살인데 그것도 늙진 않았다. 그 120살 가야 눈도 안 어두운데, 120살 가야 모세가 눈이 안 어두운데, 예? 그 구약 우리 그 사진은 거울이에요, 거울. 예? 그럼 하나님 연대를 정할 때에 농담 아닙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그 바벨론 70년 분명히 수르바벨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가 호세아 시대에 390년을 지금 아수르 가서 종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BC 771년에 1차, 740년 2차, 721년 3차로 열지파가 다 간 거예요. 아수르의 독수리한테 잡혔어요. 그러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구약 종말을 예언했어요. 독수리를 잡으러 온대요. 성경 찾아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지금 육체에 해당이 되죠? 영혼 문제 아닙니다. 이미 영은 아담이 죽어서 죽은 개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는 예수가 와야 여기 살아났는데 오실 예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오신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 아담부터 요한, 세례요한까지 오실 예수를 기다리다가, 근데 쓰러졌지만은요, 예수가 내가 미니까요, 다 일어서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약속했어요. 들어가서 지켜. 뭐 지킬 수 않았어요. 지키지 못합니다. 아담 타락 후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요. 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하다 안 되니까 율법 주신 장 본인이 예수가 와서 율법을 주고 죽는 거예요. 율법을 걸머쥐고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상에 살았단 말이죠. 그 로마서 5장에 쭉 말씀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영생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 거울이고 우리의 생활을 미리 여러분 알고 싶죠?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모습이면 사진 찍으면 한 장 나오지만은 속모습, 내 속사람, 내가 어떤 질을 가졌는가, 내 성격이 어떤가, 내가 성격이 개팍한가, 좀 온순한가, 좀 아주 더러운가, 지저분한가, 깨끗한가, 답을 좀 해봐요. 여러분 속모습이 사람 같아요, 짐승 같아요? 어? 사람 같았고 거짓말 짐승이야. 그래서 공산당을 북방 짐승이겠어, 애굽을 남방 짐승이겠어. 하나님 거짓말아. 여러분 뱀 말 들었죠? 우리 조상이. 그게 뱀이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선악과 질이. 악질이 있어요. 응?
아낄 없어요? 사촌 강사만 갖다 축하해줘야 돼. 배가 아파. 사촌 강사만. 왜 그런 말을 왜 생겨? 사촌이 땅사면 춤을 추고, 사촌이 땅 사서 농사지만 밥을 얻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안 그리 집안만 배가 아파서, 사촌이 땅 살 때 기분 나빠가지고, 저 얼른 망하고, 팔아먹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있지. 그게, 언니가 동생 차에다가 송곳으로 다야를 뚫었다 해, 왜? 기분 나빠가지고, 응? 아, 명절에 시골 갔는데, 동생은, 이코스 타를 막, 고거 막, 1억짜리 타고 타고 가는데, 응? 언니는 티코 차고 왔거든, 티코. 그래, 새벽에 가보니까, 동생 큰 차에, 다야가 바람이 빠졌대. 가만보니까, 송곳을 찔렀는데, 언니가 찔렀대. 그래요, 배가 아파서. 내가 큰 차를 타야 되는데, 내 동생이 큰 차를 탔으니까, 언니로서 체면이 없고, 돈도 못 벌고, 창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초의 땅상 배 아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우리 모습이 몰라요. 자기를 자기가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성령하면 알려줘요. 야, 네 모습이 구약이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율법은 참 형상 아니고 장차는 조훈이래. 그림자니까 우리에게 준 조훈이래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이 종말을 전부터 구하고 보여줬다. 그 호시아서의 내용이 우리 속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자 신명기가 이제 율법의 마지막 선대 5경 중에서 12절 보세요. 아니. 자, 1절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받고 15절부터는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는데 28절을 봅니다. 49절에 자 49절까지는 순종 불순종을 갈라 말씀했고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결과는 49절이다 그 말이요. 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른같이 너를 치려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랬죠? 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면은 내가 복 주지. 안 하면은 너 끝장이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말할 때에 사마리아가 안 들어서 그 끝장나서 아수르 세 번 잡혀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잡혀가면 어떻게 되느냐. 53절에 자,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어? 아들 잡아먹는데? 사람 잡아먹는데, 이게 예름에 애가서 3장에 나와요. 예? 유순한 여자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삶아먹어. 또 남 안 주고 혼자 먹대. 배고파서.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금 북한에 사람 잡아먹어요. 예? 북한에 며느리 잡아먹었대. 시지도 않고 잡아먹혀. 며느리가 닭인가? 뭐 염소인가? 왜 잡아먹어? 배고프니까 잡아먹는. 공산당은 사람을 먹어요. 우리 동네 말이요, 우리 재종 아저씨가 일제시대 때 대동아 건설한다고 월남에 갔어요. 일본 군인으로. 근데 일본이 망했잖아요. 갑자기. 그게 한국 군인들이 못 들어오고 그 갇혀 있는 거라. 그게 양식이 떨죠. 보급이 전쟁 끝났으니까. 양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먹을 게 없어. 그게 한국 사람끼리 한 30명 쭉 있다가 저렇게 눈치 해가지고 약한 놈 잡아먹었대. 하도 배고프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 사람 고기 못 먹는 줄 알았더만 맛이 좋다케. 그 잡아가지고 소금을 좀 쳐가지고 불에 구워 먹으니까 소금이 뺨친다케. 우리 하나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 하나님의 성령에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야. 왜?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은 너 정말로 불쌍하다. 자식 잡으면 열한계상 보세요. 사마리아가 애워 쌓였죠? 그 양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야, 저 너 아들 있지? 우리 이렇게 굶어 죽지 말고 오늘 너 아들 잡아먹으면은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지 약속하고 잡아먹었어. 근데 배가 고프다가 사랑고기 먹으면 사랑고기 비타민이 많아요. 먹으면 한 일주일간 배가 안 고파. 안 고프다고요? 그 잡아먹겠다가 배가 고프니까 야 아들 가져와. 안 돼! 안 된다니까. 아, 거짓하는 거야. 약속을 어겨.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왕에 가서 왕이요! 이 옆에 내가요 우리 아들 잘 먹었거든요 같이 예 같이 저 아들 안 내놓습니다. 왕이 성읍을 지나가는데 속에 삼병옷을 입었어. 슬프다 이게 당나귀 한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야 얼마나 양식이 귀한지. 그 성문에서 문둥이가 네 명이 앉았다가 문둥이는 사람 아니잖아요. 쫓겨났거든. 문둥병이 무서운 병이요. 우리나라도 소독, 소록도 문득병 거 사는 동네요. 근데 성안에 못 들어. 더 가도 먹을 것도 없고. 그 상 바깥에 있다가, 야, 우리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지 말고, 막 적진에 가서 항복하고, 막, 떡 좀 더 먹자. 그래서 적진, 아랑군대 적진에 가니, 말소리는 났는데 사람이 없어. 진에 가니, 군대 진에 가니, 식량이 많은데, 사람은 다 없어요. 그 이상하다. 하나님이 천둥번개쳐가지고 아랑군대를 다 쫓아내가지고 문둥이들이 가서 시큼 먹고 막 감춰놓고 야, 이 기쁜 소식을 성에 전해줘야 되지. 그래서 전해줘서 그 양식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문둥이 같이 쫓겨났지만요. 세계민족 살리는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죄는 아담부터 줄줄이 죄만 짓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그래. 목사님 저 빨리 주님 왔으면 왜 이렇게 만날 죄만 짓잖아요. 아이고 죄 지어도 하나님이 청소한 게 괜찮아. 여러분 죄 안 지으면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 줄 때 죄 지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 좀 해봐요. 알았죠. 그 왜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 형상도 지금 아담에게 왜 선악과 세우고 먹고 죽게 만들어?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측량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그 창세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요 완전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주면 불법이 돼요. 공의라는 것은 법에 따라 주는 거거든요. 네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대신 죽어 주지. 그것만 아니고 성령도 주지. 그것만 아니고 세일도 주지. 그것만 아니고 고쳐 주지. 그 영혼에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진장한 사랑. 하나님은 진실무의하시지, 완전무결하시지, 또 전지전능하시지, 무소불능하시지. 예?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사랑 좀 맛보이려고. 예? 감사하지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 거울과 교훈인데 예, 독수리가 온답니다. 또 에스겔 17장 보면요. 시드기야가 지금 잡혀갑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에스겔 말 안 듣고 남쪽으로 독수리가 두 마리인데 큰 독수리가 바벨론도 독수리고 에집도 독수리예요. 오늘 소련도 미국도 독수리. 그래서 소련이나 이 미국의 모든 저 정치하는 그 마크를 보면요 독수리가 걸렸어요. 우리나라도 경찰 그거 마크의 독수리예요. 그게 독수리 새 왕이거든요. 독수리. 그런데 독수리 두 마리 있는데 이 포도나무 연한 가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고 남쪽의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쭉
땅속으로 부착하니 하나님이 아시고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에게 연락해서 야야 졸지 말고 저 시리가 잡아와 가서 눈 빼고 잡아 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눈 뽑아갔어요. 왜? 하나님 안 보고 남쪽 애급 바라보다가 도움도 못 받고 잡혀가서요. 오늘 우리 정부도 미국 믿죠. 미국 도움 받고 있어. 과거에 도움 받았어. 이번에는 러시아 내려면 미국 못 도와줘. 못 도와줘. 요즘 중공이 큰 소치지요. 아이고 더럽게 이어도가 거기서 땅에다 거놓고도 싸우고 또 참 강대국이 좀 창피하다 더럽고 저 제주도 자 마라도 옆에 이어도라는 사람 못 사는 또 바이섬 하나 있어요. 독도 같은 게. 그거 중국이 이거 우리 거라고 한국도 우리 거라고 일본도 우리 거라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럼 소련 내려오면은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37장 같이 도와줘가지고 소련 군대가 망하는 징조가 풍년인데 인물이 75년도 풍년 먹고 있지만은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한란이 아마 내년쯤 올 것 같다고요. 금년 다 갔으니까 7월달은 내년에가 7월이지 뭐 금년 7월 돌킬 수도 없고 아닙니까? 그 난 만날 그래 만날 내년 7월이다. 내년 7월 초막절이 7월이요. 응? 그 준비 안 했다가 내가 만날 금년 한다고 무시하다가요 오면 어떡하지? 준비 안 했다.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지나가는 걸 뭐 잘못해. 그래서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지 오늘만 바로 살자. 오늘만 오늘만 바로 살면 된다. 오늘 바로 살면 내일도 바로 살 수 있다. 예? 바로 사는 게 뭔데요?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께 다른 방법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거야.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무슨 기자 무슨 도자요? 네? 빌고 빈다는 거야. 빌도자 빌기자야. 그 독수리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도 독수리예요. 이사 46장 11절에 동방 독수리. 응? 또 이사 40장 27절 30절에 여호와 악몽하면은 새임을 주면요. 독수리죠. 독수리. 주를 악몽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비둘기 같이 독수리 같이요. 자, 그러면은 이 인류 역사가요. 우리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 자식이에요. 우리 조상이 이미 진노 받았어요. 사망 당해서 죽었어요. 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 같이요. 그 후손을 다 가고 있어요. 6천년 동안 한 940억이 갔답니다. 예? 많이 갔죠. 앞으로 하늘로 못 가면 예비처 못 가면은 전부 흙으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 사람마다 목적은 같이 살자는 건데 그 70억을 다 살면요 그 공의가 아니에요. 분명히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리브가 뱃속에서 흙벅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도 순종 불순종 갈라져요. 그래서 오늘 다보시시 나온 것은 불순종이고 수렵바벨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자 독수리가 오는데 왜 오느냐 잡으러 온다 이 말이죠. 그럼 호시아 왜 보느냐? 잡혀가지 말라는 거죠. 교훈한 교훈. 그거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 자식인데 하나님이 뱀과 싸움을 붙여놓고는 알아요. 아담이 잡혀먹을지 알아요. 알면서 왜 싸움 붙였느냐? 그 뒤에 엄청난 무진장한 사랑을 쏟아부어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아요. 예? 그래서 아수르가 오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원리가 뱀하고 사람 관계가 원수라. 원수인데 합하면 합하는 쪽이 죽는다 이게요. 그래서 협상은 안 된다. 타협은 안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다. 뱀의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뱀 쪽으로 갔어요. 누구의 죄냐? 솔로몬 왕의 죄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가 우상을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 하나님 불러. 근데 하나님이
세 번 나타나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열지파가 이방이 돼서 이방이, 이방 갈릴리가 된 것이 이사야 9장에 나오죠. 이방 갈릴리. 그때, 천년 전에, 예수 오기 천년 전에, 벌써 솔로몬 때, 야곱의 열두 지파에서 열 지파가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가지고, 30살에, 이사야 9장 1절까지, 이방 갈릴리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전에는 너가 고통 많이 받았지, 너희들이 하늘의 빛이 여기 먼저 왔다. 그게, 죄의 출발점이, 다윗의 왕국의 출발점이 죄가 아들 솔로몬의 범죄로 열지파 잘라냈다가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민족에게 간이 안 받아주는 게라요. 유대민족은 교만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드리게 길이 어긋났어요. 그 은혜 많이 받고요. 잘못하면 배도자가 됩니다. 배도자가 돼요. 가른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아끼는 수제자입니다. 그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자리 맡겼지. 그게 뭐 의심스러우면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내한테 돈 안 맡기잖아. 내 의심스러워서. 예? 안 맡기지? 그 예수님 맡겼다는 게 가르치다 이렇게 믿을만 하니까 그 믿은 덕에 발 찍었어.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전대를 맡기셨더니 요놈이 소수를 빼먹어. 그 뭐 선악과 질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예수님 돈이야 빼먹으면 뭐 공짜잖아. 응? 그렇죠? 그 교회 돈 훔쳐먹어도 공짜야. 그런데 자살해야 돼 놔주갔어. 아가니는 열불성 훔쳐먹다가 돌무덤에 맞아 죽었지요. 그 마누라 애새끼들 전부 가정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범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요. 그래서 덜덜덜 떨어야 돼 말씀 앞에서. 혹시라도 부지 중이라도 10원짜리 하나도 띠먹으면 큰일 나거든. 예? 성령이 지켜줘야 되지요. 성령 안 받으면 100% 도둑놈입니다. 그 말라기 3장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유다 백성들아 너희 민족이 전부 도둑질했다는 거야. 민족 도둑질이에요. 민족 전체가 도둑이에요. 그때 성신이 없었거든. 말라기 때 성신 없을 때는 도둑놈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성신 못 받으면요, 교회 다녀도요, 은혜도 못 받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흑암이 덮이니까요, 요즘 목사님도 도둑놈이 많습니다. 말씀 도둑놈. 세일을 이달하는 거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세일을 네가 왜 이달하느냐. 예?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세일 말하면 이단하잖아요. 근데 지혜 있는 목사는 그 말 안 합니다. 난 모르겠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해요. 겁이 나가지고. 모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달에 가거든요.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봤는데 물어보니까 절대로 강대상에서 스룹바벨을 이단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단설 안 하더라는 거야. 뭐 신천지는 말해도 우리 세일교 이단 수리바벨 성교회는 이단설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똑똑한 사람이 성신 받은 사람이.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면서 이 십계명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리아산에 가라는 거죠. 그래도 두 명만 갔어. 법궤를 메는데 어른들 다 죽었어. 이게 뭐라서. 20세 미만, 철부지만 데리고 갔고요. 강야에서는 새로 태어난 애들. 그게 우리 거울이에요. 오늘 성신받고,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잖아요, 교회요. 두 증인만, 13, 14천만 데려가지, 나머지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 때 보여준 것이라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게 예수가 죽어준 거예요, 율법 대신에. 율법을 없애려고 주님이 죽으셔. 율법의 그 613가지 돌멩이가 예수를 쳤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망신당한 거예요. 머리가 가시간, 온 몸이 다 찢어지고 피 흘리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니까 염통이 터지니까 나무 물갚이 가서 흘러내려서 그 피로 우리 속죄했다고요. 그게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 그 율법은 끝났어요.
율법이 죽은 거예요. 이제 율법 안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해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베드로전서 4장 보면요, 사랑은 율법을 이룬다.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8절에요. 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건 진리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이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제일 주의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그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은요, 이 세상 인간의 그런 에로스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불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하나 예수의 사랑은 우리는 막 불이 타듯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또 진실한 사랑입니다. 거짓말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 그 다음에 끝까지 참는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그럼 따라하세요. 예수의 사랑은 세 가지인데 끝까지 참는다. 진실하다. 불타는 사랑이다. 머리 입력해요. 예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조금 사랑하다 수틀리면 돌아서 버려.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이혼이 와요. 사랑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요즘은요, 70살 넘으면 이혼 많이 한답니다. 옛날에는 30살 이혼이 많았는데, 요즘 결혼을 40살 하니까 뭐, 이혼할 시간도 없고, 그 한 20살 살아보니까 못 살겠다. 뭐 80살 할아버지가 가정부에 와서, 우리 못 살겠어 이혼해 주세요. 할아버지, 얼마 더 살라고 이혼합니까? 그래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그 할머니가, 이 원수 같은 놈이요. 이혼 가보고 원수라게. 그,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그러면, 한 7달 좀 기다려보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혼 안 시키려고. 이혼율이 많답니다, 한국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이혼 안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 주고 사오지 가서, 응? 고멜이 찾아왔지요? 아, 고멜이 도망갔잖아요. 고멜이가 이스라엘인데, 호세아 3장에서, 은 15개 주고 사왔잖아요. 그게 신랑 사랑이에요. 예수님 몸값은 30개지요. 그 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 몸은 예수 피값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 신랑이 우리를 안 버려요. 제일 맞아도요.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 기도,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주님이 대응기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사명권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자고 대통령인데 우리 죄를 사면했다고요. 어떻게? 엄한 율법을 어떻게 사면해? 그 아들이 죽으면 되는 거지.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없앴다. 그 말이죠. 자, 그 흉악한 민족이 온다 카드니만 오늘의 뭐냐? 러시아가 옵니다. 푸틴이 온다고. 이게 계시록 17장에 일곱 머리, 여덟째 왕, 이게 후3년 반 온 세계를 하나님이 보수로 줬어요. 바벨론 사상, 바벨론 정치에게 애굽을 보수. 이게 에스겔 28장 9장이죠. 자,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대를 정해놨는데 이사 41장 4절에 창세전이 뭐냐? 이 땅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시간표가 하늘 본부에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서라니까요. 만대를 정했어. 그 정한 것을 인간은 몰라요. 알려줘도 성신하는 몰라요. 성경을. 그 43장 13절에 따라하세요. 만대를 정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못 막아요. 율법도 폐할 수 없고 1.1억도 폐하잖아. 예수님 말씀이. 십자가 도가요. 구원의 도인데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십자가는 더 튼튼히 섰어요.
그 로마 국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전화위복이다. 로마가 없으면 예수님이 일거리가 없고 왕이 될 수 없고 십자가 죽을 수도 없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도 없고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줄 수도 없는데 로마가 세 가지 했다고요. 예? 자, 예수님이 누구 집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 가부 집이야, 아줌마 집이야, 누구냐? 처녀 집에서. 자, 처녀는 분명히 결혼 안 했죠? 그럼 마리아가 요셉과 뭐 하고 있을 때 임신됐어요? 약혼했어요. 정혼식. 우리 결혼하자. 응?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약혼했어요. 근데 가브리엘 와서 마리아에 있다가, 야! 너 성령 잉태됐다. 그게 처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남자 모르는데요. 이거 남자 알면 안 되지? 하나님 아들이 태어났는데 남자도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지. 그래서 마태 1장 나왔잖아요. 그게 마리아가 참 순진한 것은요. 그 성경이 참 있긴 있는데요. 이사 7장 14절에. 그렇다면은 나는 계집종인데 말씀대로 될지어다! 나 돼버려라! 이 신앙 고백이요. 그럼 우리는요, 학계에서 서가라서에 9월 24일 날 스룹바벨과 성령 지대놓고 마치는데, 따라하세요. 성경이 그렇다면은, 성경이 될지어다! 그 사람이 입 맞은 거예요. 입 맞았어요? 그럼 학계 서가라 다니엘, 우리 재단 걸어온 발자취가 인의 재단이에요. 이마에 도장 딱 찍어줄까? 그 쉽지. 딱 찍으면 되지. 근데 세수하면 다 닦이잖아. 그 세수 안 닦이는 인원이냐. 머리통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인이 되는. 알았어요? 그 지나간 역사가 성경도 됐어요. 사람은 방해해도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뜻을 이루어요. 인간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 족보같이 얼룩덜룩해. 예? 세상적으로 볼 때 아름답지 못해. 아, 유다가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아들 쌍둥이 낳았잖아요. 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족보 망신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자랑해. 우리 할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았으면 그 어디 부끄러워 내놓겠어요? 못 내놓죠. 또 족보도 못 쓰겠죠. 근데 성경은 진실이야. 족보 써놨어. 그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경을 사고 읽다가 한 사람은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그러면 창세기 37장 했다가 책을 딱 덮어서 집어던졌어. 이 더러운 놈들 더러운 놈이 낳고 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심해서 아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성경이 안 믿어. 그런데 한 사람은 성경은 참 진실해. 사건 그대로 진실하게 써놨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나 세상 책은요 전부 사람이 좋아해서 좋은 것만 쓰잖아요. 응? 그 우리 예수님 족보는 마태 1장에 다 나오잖아요. 응? 그래도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럼 로마 황제가 예수님 죽으실 때 빌라도 총독이 유다를 간할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죽여달라고 해. 정월 14일에 딱 왔고 69일에 왔으니까 세례받고 30살에 세례받고 십자가 가야 되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여섯째 짐승 로마를 격동해서 예수를 죽이라. 그래서 죽이되 나무에 따라 죽이라. 네? 아니 모세의 율법은 1500년 전에 율법인데 어떻게 로마 제국이 사형법을 신명기 21장 나무에 따라 죽이는 법을 사용했냐 그 말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형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네?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신명기 나무에 따라 죽인 법을 1500년 후에 로마에서 예수가 죽는 때 그 법을 쓰는 것은 아유, 감탄소도 안 하네.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 정말 진실무이하다. 응? 나무에다 죽은데 말을 돌로 때려죽이면은 신명기를 건쳐야 돼. 돌로 때려죽이, 건칠 수 없다는 율법을. 그렇게 나무에다 죽여야지. 네? 믿어요? 믿어요? 그럼, 고전 15장 3절에 바울이가 편지 쓸 때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걸 증거했다고요. 그럼 앞으로 지금 기독교 종말에
소련이 온다요. 독수리 같이 우리 잡으러 온다요. 그 안 잡혀가려면은 예수님이 환난을 감하겠고 환난을 감해주지. 환난을 감하는 거는 예수님 암닭이잖아요. 암닭은 뭘로 병아리 길러요? 날개로. 그래 암닭이 익하면 병아리가 안에 있어 꽉 차서 꼭꼭하면요. 동네 개고면요. 익하면 뭐 개가 도망가. 개도 참 병신이지. 닭한테 도망가. 그 닭이 막 목숨 걸고 할게요. 익하니까요. 이게 뭐 겁나는 가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암닭이야. 병아리. 우린 병아리인데. 소련이 독수로 오면요. 예수님 익하면요. 그러면 독수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날이에요. 그게 이사야 8장 8절이요. 임마누엘 날개. 임마누엘 날에 밀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때 로마 황제인데 하나님이 지령을 내렸어. 황제야, 내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미가 5장에 예언이 있어. 근데 미가가 750 전이거든. 예수 나기 전 750 전에 예언했는데 그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야,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인데 임신이 됐는데 거기 안 살아. 저 북쪽에 사마리아 살아. 그러니까 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임신해가지고 해산할 때였는데 미가 오장을 알지만은 자기인 줄 몰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어. 호정령 내려서 조지마가 호적에 가서 그 고향을 찾아갔어. 근데 누가 보고 이장 모르게 요셉도 다윗의 자신인 거로 베들레헴에 갔다. 가보니까 방이 없어. 민박이 없어. 세계에 갔던 사람 전부 고향을 찾아가는데 방이 없어. 그게 마구간에 간 거예요. 마구간은 길바닥보다 낫잖아. 마리자는 집에. 마구간에. 응? 그래서 그때 예수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 신기하죠? 응?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안 냈다면은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 그럼 미가 5장 뜯어 고쳐야 돼. 베들레헴이 난다는 걸 고쳐. 그 성령을 1점도 못 고쳐. 그게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애굽을 통해서도 아수르를 통해서도 러시아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 이루고 계신다고요. 누가 문제냐? 예수가 문제다. 예수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다. 구약은 유다 지파, 신약도 유다 지파다. 오늘의 유다 지파는 대한민국이다.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누구냐? 신라에서 갔어요. 우리 동방에 한국이 동방 땅끝인데 신라에 저기 경주 가면요 첨성대 있죠. 첨성대 내가 가봤어요. 별거 아니야. 한 3m 되는데 돌멩이 깨놓고 올라가 거기 앉아서 하늘 별 잡힌대. 박사들이 별자리. 그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왕이 태어날 때 나타난 혜성 같은데 꼬리 달린 편인데 그 따라가는 거죠. 그 별이 앞에 가면 그 이제 저 낙동강 건너가지고 쭉 올라가지 이제 한강 건너서 이제 압록강 건너서 별이 가는 데, 그, 이제, 저, 중국으로 티베트 공원 지나가다가, 다래판, 그래서 낙타 좀 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유나라 가니까 한 1년 반은 걸려. 응? 걸어가니까. 그 박사들이 가서 모르겠어요. 왕에게, 왕궁 가서, 요, 아들, 왕이 태어났는데 별 따라 왔는데요. 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너 어디서 왔냐? 자기 신라에서 코리아 신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왕이 태어났어. 그럼 가서 찾거든. 경비하고 나도 가야 되니까 경비하러 알려다 하고 했거든. 근데 천사가 박사들 보고 야 왔던 길로 가지 마. 딴 길로 가. 예, 생명 유토로 왕이, 세상 왕이 예수를 죽일 것이니까, 그, 딴 데로 돌아가서 못 찾았어. 그렇게 하닥 지나니까 헤롯이가 계산해가지고 알았다. 베들렘 근처에 남자만 죽이면 왕이 죽겠지. 그 두 사람부터 영 학살력이 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 나 여기 있다 하고, 그만 천사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보따다 피난 갔잖아.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내 아들을 어디서 불렀다? 애굽에서 불렀다. 하여튼 예수만 움직이면 성령이 착착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는 우리 제단을 통해 이루기 때문에 우리 제단의 말씀을 밝히면 그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두 번 공언했어요. 로마 정부가 예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했어요. 그 세 번인데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 나무에 달아 죽이라.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분명히 금요일 날이 유월절입니다. 14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이 15일이 안식일입니다. 율법에. 그 다음에 일요일이 제8일, 3일에 예수 부활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러 할 때 아들 할례 8일 만에 받으라. 그 아브라함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라요. 구약의 아들은 상징적이고,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딱 연결되잖아요. 그 아들도 많지만 땅의 아들은 그 그림자고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라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복의 근원 예수라고요. 근데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 복 받는다. 예? 창세기 22장 17절에. 눈 안 뜰 거예요, 진짜? 눈 안 떠? 안 들리는가 봐요. 눈 떴어요? 예수가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2000년 만에 예수가 왔다니까, 아들로. 그게 이게 세일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 초림 2000년. 초림과 재림 2000년. 그래서 세 번 2000년 가면 3, 2, 6, 6000년이에요. 세일의 전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날 율법에 젖어가지고 7일만 안식했어요. 7일날 양 잡고. 예수가 부활했는데도 안 믿어. 응? 그러니까 콘스탄 황제가 321년에 전쟁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 길가에서. 십자가 죽은 예수가 나타났어. 환상에.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 박해했는데요.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요. 야, 저 이번 전쟁에 내가 너를 도와서 승리할 수 있게 네가 이거 와서 내 부활을 좀 뜯어건치라. 이놈들이 내가 부활해도 안 믿고 만날 7일날 예배 안식일 지키는데 내가 율법을 끝냈는데 부활이 안식일이니까 제 8일날 하라고 그래 강제로 일요일 예배를 강조한 거야. 토요일 하지 마라. 토요일 예배 들으면 죽여버린다. 왕이 명령이. 그렇게 할 수 없이 안 죽으려고 하기 싫지만 일요일날 예배했단 말이요. 그렇게 한성 목사가 지금 한국 목사인데 미국에 사는데 은퇴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인데 뭐 장로교 모르겠는데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토요일날. 그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토요일날 예배들을 간대. 바보같이. 내 친구도 토요일 간대. 늙어 빠진 게 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귀신들 가면요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가 완성해서 부활로 끝냈는데 토요일은 7일날은 무덤에 가 계셨는데 예수님 토요일 하루 종일 일요일에 부활했는데 그 일요일이 아브라함 할례가 8일이니까 딱 맞춰놨다고요. 알았어요? 그걸 성령이 증거를 했어요. 골로새 2장 11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한다. 아브라함은 차돌로 손으로 하는데 예수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곧 세례라. 세례? 세례가 뭐요? 씻어. 씻을 세자. 씻는 예법이 세례야요. 응? 그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8명이 다 죽었는데 그 물이 뭐냐 하면 물은 예수의 세례라 했어요. 예? 그 구약에서 전부 예수를 조명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은 그 예수가 와서 내가 창조자다. 내가 독생자다. 내가 좋은 사람 살리러 왔다. 내가 율법을 범한 사람을 내가 살리러 왔다고 해도 불택자는 못 믿어요. 걸려 넘어져. 오늘 이사야 8장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마엘산 하스밧에 걸려 넘어진다 했어요. 다 넘어지고 13만 4천만 남는 거예요. 이사야 8장의 순의 역사에 아수르 올 때
그래서 아수르가 후산여만 다 잡아가는데요. 그래서 394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됐어요. 그 321년부터 콘스탄 항쟁하고 그 아들이 또 항쟁이 돼가지고 예수를 잘 도와줘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알아요? 예? 섬나라예요. 우리 한국 똑같아. 우리는 한반도. 메시아는 로마가 정부가 이탈리아 반도. 지금 교황청 거기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시나이 반도. 반도가 뭐냐? 페리슐러. 고구마 맛있죠? 거기 반도 역사라. 고구마가 길죠? 이렇게 길죠? 고구마 이런 게 있어요? 고구마 이래? 이 호떡이지. 고구마 길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반도죠. 툭 튀어나와야 돼. 땅도 튀어난 곳에. 그래서 할례도 반도에서 살려받는 거예요. 원리가. 예? 하나님은 골짜기 신이 아니야. 높은 산의 신이야.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는 이탈리아 시온산에서. 왜? 로마가 유다를 통치했거든요. 그 우리는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높은 산에서, 계룡산에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하는 엄한 법을 세웠을까? 그 캐슈 맞고 다 풀렸어요. 왜? 사랑 주실 욕함 다 끝나는 거야. 예? 왜 칠대법을 세우고 엄한 율법을 세우고 안 지키면 때려 죽이느냐 할 때요. 사랑이 많은데 줄 수가 없어. 그 법이 아니면은 그 사랑 많이 받아가라고. 사랑 받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눈물도 났어요? 눈이 바짝 마는데 뭐 눈물 났어? 네? 눈물이 항상 눈이 촉촉이 지어져 있어야지. 그 마음의 눈물이 나요. 고맙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본문 봅시다. 자, 나팔을 입에 대라. 호세아야, 나팔 대. 나팔 불어봐. 대적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집에 덮치리니. 이게 공중에 독수리 새가 아니고 국가가 아수르가 온다. 아수르가 세 번 잡으러 온다. 그 당시에 지금은 러시아가 무리가 내게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율법을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왜 범하게 하느냐? 인간이 다 지키면 하나님 줄 게 없어. 도와줄 게 없어. 우리나라에 부도 많이 나잖아요. 신용불량자들 그 법으로 제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걸려들면요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 도와주는 단체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다 도와주지요. 돈도 도와주게 해. 직장 없으면요 기초생활비 줘. 몇 달, 6개월을 주지. 6개월 직장 쫓겨나면 6개월은요 한 달에 100만원 줬겠는데 100만원인가 김집사 100만원 받았어? 얼마야? 80만원? 그 정도 받지. 그 국가가 이렇게 좋게 해요. 굶어 죽으면 국가가 망신이잖아. 그렇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그게 노동, 무슨, 노동 무법이지? 고용법. 고용법에 따라서, 생활비 준다고요. 그 하나님도 아담이가 박상 망하면요. 다시 사랑으로 다시 만들어 주려고 재창조. 재개발. 응? 재개발 알아요? 재개발 그러면 떼돈 법니다. 아파트 재개발하면 그래 애등성 재개발하면 우리 걸려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새 시대가 와. 새 시대 천년집을 지어줘. 재개발해서. 알아듣나 모르겠네. 야곱의 집이 다 망가져도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다 펼쳐가지고 우리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새 에덴동산 온다 그 말아요. 거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단 말이죠. 자격도 없는데 그쪽에서 택해줬지. 우리가 택한 거 아니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택했는데 내가 무서워 불렀는데 못 죽겠는데 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보냈다고요. 2절에요.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 믿는 건 다릅니다. 아는 거는요. 스탈린도 하나님 알아요. 자, 이사야 63장 봅시다. 자, 오늘 성전 방마당이 심판받을 때 입으로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말 할 것을 말해놨어요. 15절에요. 이사야 63장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 천지 충만하시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잘못은 지게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버립니까 그 말이지.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안 생기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중심으로 뜨겁게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교회 가짜가 많아 지금요.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근데 가짜야. 아버지만 아버지를 섬겨야 되지. 말로만 아버지하고 아버지 뜻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지가 최고인 줄 아는가 봐. 타락했는데 심판받는데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사.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100% 섬기는 마음이 부드러워요. 강퍅이 없어요. 신경질적이 신경질이 죽어져요. 개팍한 마음이 가시밭이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얘는 마음속에 살릴 마음이 있어 죽일 마음이 있어. 그 아무 마음도 없어? 그럼 짐승이야? 주의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경외 안 하는 것이요? 심판이 벌써.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요 자꾸 들고 싶어. 할렐루야 찬송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그게 하나님 믿음의 결과요. 몸만 왔다 하면 율법이에요. 몸이 뜨거우든지 열심히 나든지 사랑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사랑을 받으면 예? 그렇잖아요. 그럼 입으로만 아버지 한다고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되면 안 된다고요. 주인도 타면 안 돼, 주인도로. 주인은 뭐냐? 시키거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지,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 왔어.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주인도 타면 안 돼. 앉아서, 아무리 집사, 커피 하나 빼와. 그거 시키지 말라. 그거 주인이네. 네가 빼먹어 가서. 그 사소한 일도 그래.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되지, 마귀 마음을 가지면요, 남을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63장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뭐요? 성령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그 마음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강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커요? 목소리 다 크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부르길 바랄지. 목소리 좀 작게. 그런데 처음엔 저렇게 해도요. 한생을 싸우면 나중에 와! 그래요. 그게 이제 원죄가 아직 남아있다 말이지. 원제가 조금 부서졌지, 많이 부서졌지, 그래도. 많이 부서졌어. 근데 뿌리가 아직 남아있어. 그게, 이, 선악과 바이러스가 떠났는데, 응? 그 바이러스는요, 촉촉하고 환경에 맞고 습기 있으면 자라나거든요. 그, 요거를 가스불에 불러 태워야 돼. 바이러스 죽게, 그래. 행주도 삶아 태우고, 칼더미도 불에 구워야 되는데, 이게 미련한 여자는 그걸 모르고, 행주도 축축한 거, 칼더미도 물이 있으면 거기 여기다 김치 삶았구만, 식중독 걸린다. 예? 식당에 많이 걸려들잖아. 그러니까 부엌 청소 잘못해가지고 걸려들어. 감찰한테. 행주는 바짝 말라야 돼. 삶아서. 칼때면 불에 구워가지고 바짝 습기없게 만들어. 그래야 그 음식을 조리할 때 세균이 없다고요. 알았어요? 그래도 씻지 않고 바가지가 새까맣고 떼고 때로 안 씻어가지고 그래도 밥을 해봐도 그 사는 게 다행이다. 그래. 그렇게 오늘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말로 아니고 뜨거워야 돼요. 막걸리 먹으면 취하죠. 안 취해? 막걸리 한발 마셔도 괜찮아? 그 막걸리 아니 그 쌀떡물이지. 분명히 술은 알코올로 들어가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 먹으면 사람이 변화돼야 되죠. 예수만 가져야 되죠. 안 가지면 예수꾼이 아니잖아.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아이고
네가 아브라함 같이 되냐? 교만해서 금방 져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는데요. 야 아는 거하고 무슨 문제냐. 네 내 말대로 순종했냐? 계속 전해서 증거 맞췄어? 아니요. 저리 가. 죽적이 되는. 예? 하여튼 계시록 아니라면 뭐라고요? 죽적이. 그럼 구름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그럼 탈까요? 그럼 누가 태워준대요? 누가 태워준대? 자,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요. 아는 게 신앙 아닙니다. 순종이 신앙이지. 기도합니까? 성령, 집에서 성령 봅니까? 집에 성령책 있긴 있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령이 놔두고 돼. 다 가져다녀. 성령의 총알인데 어깨 메고 당겨. 항상 가방과 가방을 메고 당겨. 아이고, 무거워서요. 무거우면 집에 앉아서. 성경이 무거워서, 교회 못 다니면 그 핑계지 말이 아니지. 응? 성경이 그 달러 돈이라면 가만 두고, 두고 갈까? 짊어지고 다녀야 되지. 성경 무거워요? 그 습관이 돼서 그래요. 안 무거워. 성경 가벼워. 성경의 생명이 떡인데, 항상 내가 사모하는데, 내가 품고 다녀야 되지. 성경아, 자리 꺼라 갔다 올게. 그 교회 책가방 놔두지 마요. 같이 굶어지고 댕겨요. 청소하기 귀찮게 말이야. 온 길을 가면. 물어봐자. 교회 성역에 나동장 손 들어봐요. 몇 명이 되나? 더 지금 들어봐요. 그 집에도 있어요? 보이 많은가 봐. 그게요. 사상이 성경이 예수님께요. 꼭 굶어지고 다녀요. 안 무거워. 뭐? 꼭 걸머지고 다니면은 하나님 기뻐하셔. 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뭐 무거워서 못한 건 말하는데 장로교는 다 가져다니지 교회 책 안 놔둬요. 우리가 식구가 작으니까 놔두지. 응? 예? 아, 나이 많아서 아프면 할 수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왜 책을 놔두고 다녀? 군인이 총을 안 가야 되면 군인 아니잖아. 성경이 총과 같은데. 생활은요, 습관이 문제입니다. 습관을 들이면요,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을 잘 들이세요. 항상 성경을 챙긴다. 알았어요? 뭐, 듣기 싫은가 봐요. 못마땅해요? 저 뒤쪽에도 성경 다 놔두고 다니지? 내가 내 조사해가지고 전부 다 갖다 묶어야 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뜨겁게. 진실로.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그래서 3절에요. 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이 선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의하지. 마음은 머리 떠났어.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에 헛된 예배예요. 입술로는 주의하는데 마음은 떠났어. 예? 그렇게 마태 7장에 뭐 이렇게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의하는 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입으로 주의하는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반석의 집을 지라고 가르쳐줬잖아요.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그 사마리아 왕은 저들끼리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지도 않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을 왕을 세워놨어요.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우상 만들었어요. 솔로몬부터 아담부터 뱀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 바뀐다고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세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뜬돌이 돼야 돼요. 여기 붙으면 안 돼요. 뿌리를 박으면 안 돼요. 항상 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 뜬돌이라 했어요. 뜬돌이 우상을 치는 거예요. 우상 어떻게 칩니까? 우상과 원수가 돼야 갈라져야 우상을 치지요. 다니엘 2장에 뜬돌이 우상 쳤지요. 어? 발가락 우상이요. 오늘 강대국이다 우상국가요. 그 예수 권세를 수레바벨 주면은 이 사람을 치라는 거지. 그게 말씀 심판입니다. 그 예레미야 10장 8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무지 다 무지하고
그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다 무시한데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나무로 목상을 깎았잖아요.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그런데 용이 감하면요. 마귀 따라가면 마귀가 마귀 임금인데 세상 임금인데 그 소속이 돼가지고 이 땅에 그걸 많이 가지려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14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받은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야곱의 기업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참신이지. 여호와밖에는 다 우상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줬다고요. 그래서 본문 4절에 자 5절에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었느니라. 그 여로보암 왕이 770년에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이 1세는 930년인데 그때 단가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놨어요. 근데 호시아 당시는 이 여로보암 2세인데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버렸다. 우리 예수님은 시편 2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테니까 입 맞추라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금송아지하고 입을 맞췄어요.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 죄 그렇게 예수가 와서야 돼요. 이 구약시대 죄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잡혀가 죽고 우리 거울이에요. 그 지금도 예수님이 새 언약 새 일을 구하는데 와서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요 육체는 아담같이 썩어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려오리라. 그래서 우상은 만 가지 우상이 있는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영적으로 우상은 탐심인데요. 탐심 때문에 신사참배하고 따부시 자는 겁니다. 자,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예를 들면은 바람 심으면 바람이 커지면 강풍이 되지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설혹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다. 뭐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해도 바람이 다 날아간다. 바람 불면 날아간다. 자,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열 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잘라버렸다. 마귀한테로 넘겨줬다. 응? 아담도 마귀가 찾아갔어요. 잡아갔어요.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부엌에 그릇이 재미없으면 버리잖아요. 쓰레기로. 하나님도 사마리아가 재미없는 그릇이라 말 안 들으니까 그 버렸다고요.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덜 나귀처럼 들의 나귀는 주인이 없잖아요. 불쌍하잖아. 아수르로 갔고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잡아갔지.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세상과 손잡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했단 말이죠.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그렇게 이방 국가 강대국가 돈 주고 사겠지만은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이름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 세상 꿈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390년에 사마리아를 다시 찾아온다는 궁극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안 버립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야곱의 열두 지파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야곱의 허물이 없다고 민수기 24장 말씀했지요. 패역도 안 본다 그랬지요.
그 이사 44장 43장에 야곱의 허물이 안개가 사라졌다.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교회 건물만 짓는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인이 계셔야 돼. 예수가 계셔야 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세일이 나를 주장해야 되지요. 아무리 교회 와도 세일을 없고 예수가 없으면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금송아지 많이 만들었지요. 많이 생겼지요. 그래서 아수르 밥이 된 것이에요. 오늘 종교 타협은 우상 숭배인데 후산 여반에 빠집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 만 가지는 많다는 뜻이에요. 꼭 일만만자 만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많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기록했지만은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니까로 율법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이 왜 율법을 세우느냐? 사랑 주려고. 네가 율법을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주지, 그 말입니다. 자,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예, 율법 제사는 양잡아 고기 드리죠. 먹거니와 고기 드리고 제사장이 먹어요, 고기를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엉터리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양만 죽지요. 자,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공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4000년 동안 죄만 지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 죄가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와야 될 백성이 모세 출애굽 때 애굽에 갔잖아요. 장정들이 60만 대중이. 지금도 기어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요. 십자가를 등지고 세일을 반대하고 계시록을 모르고 따라가요. 어제도 목사님이 계시록 책을 한 권 받았다고 전화 왔어요. 용산에서 받았대. 근데 목사님은 이런 책을 많이 무료로 배포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또 내용을 읽어봤더니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게 큰일 하신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잘한다고. 그 여러분 안전하면 어떻게 알 수 있으면 전해야 되지. 자꾸 전해줘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도 읽어보고 자기가 양심적인 목사님이라 정말 궁금하고 WCC가 뭔지 몰랐는데 어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냐 그래. 그거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 뭐 내가 공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소식 안 전하면, 아름다운 소식 안 전하면요, 심판받아요. 파수꾼인데.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무신론이야. 교회 와도 마음이 뜨겁질 않아. 하나님 섬길 마음이 없어. 여러분, 맛있는 빵이 하나 생기면요, 하나님 드려야죠? 내가 먹어야 돼? 예? 누굴 줘야 돼요? 아니, 사르단 가보는 빵꾸다 누가 먼저 줬어? 지가 먼저 먹었어? 엘리야를 먼저 먹었어?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 없으면요, 줬던 것도 뺏고 싶어. 응? 그럼 죽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죽고 싶어 독생자 보냈다는 생명의 떡을. 응? 그래도 그렇게 해서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어. 정각들을 세웠다. 그게 건물만 지어서 건물만 복 받으려고. 예수가 건물이요? 눈에 안 보여. 구약의 성전은 건축물이지만은 예수는 성전인데도 영 안에 있어 보지 육신은 못 봐요.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바벨론 다 잡혀갔어요. 내가 그 고울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탔어요. 70년 동안.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은 아담의 선악과입니다. 그 우리 몸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 발동하면요, 욕심이 꽉 차서 배가 불러요. 응? 욕심이 배가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 생기는 뒷전이고, 내 볼 일이 바빠. 내가 바빠서 전도도 못하고. 물어보면, 시간이 어떻게? 그러면 죽는 시간은 많으냐? 그 죽는 시간인데,
하나님 위해서 시간 바쳐야 사는 시간이지, 내 볼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면 내가 썩어요. 예? 그래서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그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26자입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레밀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려고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사랑을 공의의 법으로 베푸기 위해서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뱀을 상대하여 이기지 못해서 자자손손이 4천년 동안 죄 통에 빠져 죽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죄짐을 다 우리를 옮겨주시고 당신이 지고 겟세마네 골고다라 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 베풀어서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밖에 없나이다. 이제 그 사랑의 사랑으로 아버지 책을 사서 우리에게 세일을 주시니 이 세일의 교훈이 우리 썩을 몸을 변화체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렐루야로 천년백에 되게 해주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가 우리 교훈인데 일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마귀한테 끌려가서 금송아지를 믿다가 아수르에게 다 가서 썩고 말았나이다. 오늘도 교인들이 땅만 보고 땅에 돈이 복인 줄 알고 우상숭배하면서도 모르고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연하라고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읽고 들을 때 성령이 감동시켜 감화시켜서 우리 죄를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계시록 전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감사금 바친 손길 가정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서 사랑의 열매가 되도록끔 복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